이게 강사의 역량이자 능력이거든요. 학원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모님들이 있죠. 제가 너무 잘 알죠. 와,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었어요. 안녕하세요. 나래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래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래쌤입니다. 오늘은 학원 강사 선생님들을 위한 학부모님 상담 꿀팁! 나래쌤의 세미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상담 전날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요. 그냥 너무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게 상담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저한테 질문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제가 잘 보면요.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계기나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도 상담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그냥 겁을 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기억해보면 그렇게 막 달갑지만은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상담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더 즐겁고 저한테 좀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상담은 정말 우리 일의 극히 일부입니다. 상담을 피할 순 없어요. 특히나 우리의 마음의 디폴트 값이 어때야 하냐면요. 상담은 기본적으로 상담 실장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닌 가르치는 사람이 해야 한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 마음의 디폴트여야 해요. 나는 대형 강의를 하니까, 나는 애들이 많으니까 난 상담 못해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제가 봤을 때 건강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상담을 해야 된다. 이 상담은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일이 아니다. 라는 시작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시작점은요. 우리가 누군가랑 대화를 할 때는 그게 꼭 학부모님이 아니더라도 그 상대의 입장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최소한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대화를 해야 하는 그런 부모님들 중에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공부를 떠나서 그 아이의 됨됨이가 걱정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한테 큰 관심이 없고 그냥 본인의 삶이 굉장히 바쁘고 치열하신 부모님도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많은 부모님들이 상황을 잘 모르시고 그런데 알고 싶고 근데 누구 하나 시원하게 그 상황을 설명해 주지도 않고 해결책도 없고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른의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대화가 좀 엇갈리는 그런 부모님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학원 선생님들한테도 항상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선생님이 정말 선생님 일을 성실하게 하셨고 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가지셨다면 당당하시고 떳떳하셔야 한다. 절대 저 자세로 가거나 뭔가 잘못했던 포지션으로 애당초 상담 시작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 절대 겁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는요. 선생님, 굳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많이 들어주시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나면요. 반드시 기록하시고 그 기록 내용을 언젠간 쓸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하시고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아, 이 어머님은 꼭 뚜렷한 답변을 원하고 전화 주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우리 아들 때문에 우리 딸 때문에 이렇게 속상한데 혹시 제 마음 알아주실 수 있나요? 라고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해결책을 막 드리려고 애쓰실 필요 없고 아 그렇군요 라고 많이 들어주시고 선생님의 어떤 케이스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위로와 위안 정도를 주는 그런 전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대부분은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 부분이 대처가 되지 않으니까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서로 답답함을 느끼다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아이를 가르칠 때는 그 아이의 중간고사 성적, 기말고사 성적, 학습 태도, 숙제 성취도, 이 아이의 강점, 약점, 그리고 약점에 대한 대안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게 강사의 역량이자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아무리 사소한 이야기여도 어머님과 대화를 한 뒤에는 그 대화 내용을 꼭 기록해두고 기억해두시라고 하는 이유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강사는 위로나 위안을 주는 존재라기보다는 이 아이의 어떤 학습과 실력을 개선하는 능력과 기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선생님께서 선생님만 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역량과 어떤 실력을 바탕으로 위로와 위안까지 더해주시는 그런 상담을 해주신다면 그게 사실은 정말 베스트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선생님, 미화하실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실 줄도 아셔야 합니다. 선생님, 학원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아이라면 집에서 부모님을 힘들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어머님,
참 어려운 아들이죠? 딱 이 한마디 해요. 그럼 그 순간 누구보다도 당신의 아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 수긍하시고, 선생님 친엄만 저도 이렇게 힘든데 선생님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에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마냥 잘 보이려는 마음으로 아이를 미화하고 칭찬만 계속 하게 되면요,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속만 앓고 부모님은 선생님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네 번째는요, 선생님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마음의 여유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는 선생님은요, 아이도 알아채고 학부모님도 귀신같이 알아채세요. 제가 잘 생각해보면 상담이 겁나는 이유는 이전과 현재를 포함해서 혹시나 이 모든 것이 나의 탓이 되어버리거나, 내가 했던 노력과 진심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거나, 내가 무능력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두려운 거거든요. 하지만 선생님, 학원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니더라도 이 아이가 좋은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 본질이고, 이 본질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게 되면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상담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 꼭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꼭 저희 학원이 아니더라도 라는 말을 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부모님의 어떤 걱정과 염려의 본질은요, 이 아이를 조금 더 좋은 어른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 방법을 알고 싶다, 해결책을 알고 싶다 예요. 부모님은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선생님은 선생님 수업의 셀링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뭔가 퇴원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이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부모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걸 알아채세요. 그러니 단기적으로는 선생님한테 마이너스일지라도 정말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해서 해주는 그런 조언들로 상담을 해주신다면 그 이후 결과는 다른 방식으로도 선생님한테 많이 보답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모님들이 있죠. 제가 너무 잘 알죠. 제가 너무너무너무 잘 알죠. 근데 옛날이랑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에는 뭐 비밀도 없고 너무너무 예민한 사회이기 때문에 옛날 같은 그런 어려운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케이스가 있다면 크게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가장 도움이 됐던 말이 뭐냐면요, 자식의 허점은 곧 부모의 치부인데, 자식의 허점과 부모의 치부를 동시에 제3자한테 드러낸다는 건 너무너무너무너무 아픈 일이고, 무엇이든 너보다 더 아플 것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 강사인 네가 겪고 있는 그런 어떤 고충보다 그 부모의 심정이 무엇이든 더 클 거니까, 그러니 조금 네가 더 이해해봐라 라는 말이 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리고 크게 억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을 잘 보면 나는 진심이었고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게 무시받은 것 같고 이게 억울하다는 그 감정이 되게 세거든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정말 어떤 어머님께서 똑같은 요일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시는 그런 어머님 계셨어요. 정말 아이들이 많았는데 1대1로 가르치는 것처럼 많은 걸 요구하시고, 정말 수업 시작하기 전, 수업 끝나고 나서 계속 저한테 연락을 하시고 요구하신 부모님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와 이게 뭐지?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진짜로? 이 말밖에는 말이 안 나와. 와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어떤 학부모님이 학원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막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선생님 여기에 걔 다닌다면서요? 아 엄마 장난 아니에요. 진짜 어떡해요. 아 어떡해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 어떡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서 엄청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부모님의 정체를 저만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 당사자만 빼고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 문제가 있다는 걸 저만 알고 있었을 때는 아 너무 억울하고 뭔가 억하 심정이 생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모두가 알고 있고 당사자만 모른다 생각하니까 조금 저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런 경험도 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여섯 번째로, 너무너무 진부한 말이지만요, 선생님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께서 진심을 다해서 이 아이를 가르치셨고 사랑하면서 가르치셨다면 그 마음 무시할 수 있는 부모님은 이 세상에 없어요. 다 알고 계시고 선생님께 크고 작은 마음으로 감사하고 계실 겁니다. 단지 표현 방식이 어떤 누구는 굉장히 따스운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누구는 조금 무뚝뚝한 그런 표현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뚝뚝함은 선생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에게 그런 무뚝뚝하신 분일 거예요. 그리고 전 이 경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당신의 삶이 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국면에서도 엄청난 치열함일 수 있다는 걸 선생님께서 아셔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고학년이 될 때까지 학원 한 번도 안 다닌 상태로 저희 학원에 왔어요. 완전 그냥 해맑기만 한 상태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이 아이가 방치되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이 좀 심각했기 때문에 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제가 몇 번을 들어보니 이 아이의 아버님이 여러 번 외도를 하신 거예요. 집안이 콩가루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결국 학원에 보내신 건 역시나 친엄마셨거든요. 친엄마랑 통화를 몇 번 하고 나니 사정을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님은 또 알코올 중독이 생기셔서 정말 술 없이는 일상을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기준과 잣대로 살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일을, 선생님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귀인처럼 진심으로 대하신다면 그 덕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전에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없어지거나 뭔가 무색해지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학생을 만족시키면 당연히 자연히 학부모님을 만족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학생을 먼저 사로잡고 그 아이를 변화시키면요, 제 아무리 까다로운 학부모님도 선생님께 우호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나치게 학부모님과 선생님이 소통을 하신다거나 아이를 어른의 프레임 안에서 뺑뺑이를 돌리시면요, 아이에게 좋은 수업이 될 수 없고 결론적으로 나쁜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선생님께서 상담 고민을 하시기 이전엔 반드시 아이에 대한 고민, 수업에 대한 고민을 우선시 여기시고 충분히 중요하게 여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초보 강사였을 때는요, 이런 조언을 누군가한테 받기도 힘들었고 이런 매체도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요즘은 강사든 누구든 성장하기 너무 좋은 시대가 되었잖아요. 양질의 콘텐츠가 모든 플랫폼에 올라와 있고 이 도움을 통해서 모두가 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사실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저만 알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저 또한 이제 힘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다고요, 선생님.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이 벌써 반이나 지나갔습니다. 선생님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손날에 발날에 안녕히 계세요.